자, 이번 시황 분석 종목은요, 구형 테크입니다. 구형 테크. 자, 구형 테크는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운송 장비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이 2018년도에 아주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3,000원대에서 주가가 더 이상 반등권을 못 주고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하락을 하는 이유는 앞서 누차 매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이 3,000원에서 주가가 거꾸로 지는 이유는 바로 잠재자산이 원인입니다. 자, 이 구간은요,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죠, 여기 잠재자산.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에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요,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단돈 몇만 원에 모든 상장되어 있는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형테크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죠. 자, 흑자 지속이고,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뭐 원만합니다. 뭐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원만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3,000원대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이 구간은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자, 저가에 매수를 하고 작전 세력이 강하게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이 고점에서 다 팔아먹고 다시 급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매물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자, 강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매물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시기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모든 정보 제공을 최저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